어, 박은 거! 어, 앞에 사고 났어요, 비상등! 어, 뭐지? 안 박았네? 그니까 그 광각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생각보다 엄청 가깝네. 이 차, 이 비상등 키신 깜빡이 차주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혹시나 진짜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근데 제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방송 제목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 문쟁이 지금 방송 제목 자극 그 자체. 테슬라 타다 죽을 뻔했습니다. 12월 9일 날 영상이에요. 일주일이 좀 지났죠. 보면은 7시 38분입니다 저녁. 이때 내가 누구 세팅을 아마 갔다 왔을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그 휴게소에서 찍었어요. 이 왼쪽에서 오는 차를 주목해 보세요. 뒤에서 아주 빠르게 다가온 차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빠졌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중이고, 그러면 내 앞에는 공간이 있죠. 내 앞에 공간이 있어요. 잘 봐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속 주행이에요. 왜? 앞에 차가 있고 오토파일러를 켜놨기 때문에 속도가 막 밟았다 줄였다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깜빡이를 끼고 이 새끼가? 아니 이 친구가 들어옵니다. 금방 분명히 내 차보다 빨리 갔어요. 이 친구가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들어갔으면 절대 들어가겠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가는 속도가 줄어요. 이 사이드 쪽을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차 속도가 줄어요. 내 차를 박을 거라는 소리죠 이거? 지금 바로 옆에 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진짜 한 거리 한 이 정도 차선 이미 넘어왔죠? 얘가 내 앞으로 가려면 한 이 정도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앞 꽁다리 조금 보이는데 넘어온 거면 내 차랑 한 3분의 2가 이런 식으로 겹쳐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지금. 내 차 보여요? 회피기동하는 거 잘 봐요. 여기서 한 번 내 차가 틀어요. 나는 내 차가 핸들을 움직이기 전까지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어. 이 새끼가 이렇게 들어올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핸들을 갑자기 틀길래 뭐지 하고 옆을 봤는데 진짜 차가 이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대 사이드미러가 내 차에 거의 닿기 한 진짜 요 정도. 이 새끼 뭐지? 하고 내가 한 번 더 튼 거예요. 이게 한 번 갔다가 살짝 돌아왔다가 한 번 훅 가죠. 그 한 번 더 훅 가는 걸 내가 핸들을 움직인 거예요. 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뭔지요? 앞에 차가 있어요. 앞에 차는 여기 빠지기 위해서 속도를 줄인 중이죠. 앞에 차가 정체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핸들을 더 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차를 박았겠죠? 근데 안 박음. 야 하시마도 미친놈. 이제 개미친놈이에요. 그냥 이러고 갔어요. 아니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뭐 졸음운전 같은 걸 실수를 해가지고 차를 칠 뻔한 거면은 비상깜빡이라도 내가 세 번 켰으면은 아 졸음운전했는데 실수했구나 아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사고가 날 뻔했지만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근데 웃깜빡이를 계속 넣은 상태로 들어갔더니 이 새끼 졸면서 운전한 거 아니거든. 옆에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와 미친놈이. 박은 거 같죠? 안 박았습니다. 아 테슬라 진짜 개쩔더라. 테슬라 진짜 개쩔더라. 실제 사람이었으면 저 새끼가 들어오 오 뭐지 하고 핸들 팍 꺾어가지고 여기 오른쪽 차 팍 박고 대형사고 났을 텐데 오토파일럿은 그냥 이 차량 안 박을 정도 간격만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 탄 거 아니었으면 이 검은 차 이 친구를 박았을 거고, 그러면서 앞에 서 있는 차들 있죠? 지금 보면은 속도가 느리죠 앞에 차들? 오토파일럿 아니었으면 박았다. 이 새끼 속도 줄이잖아요. 나는 가고. 그 말은? 박으면서 얘들 굴러가지고 얘들 박으면서 대형사고 났을 거야. 근데 오토파일럿이라서 사는 겁니다. 화질 좀 좋은 거예요. 와 아니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개미친놈 아니에요? 제 시야에서 진짜 이 정도 보이는 거예요 전면에. 잘 봐. 화질 좋은 걸 딱 봐요. 이 정도는 거의 박은 거지 않나 싶죠? 아, 안 박았어요. 끼스도 안 났습니다. 나 이거 당하고 빵을 안 했어요. 빵 안 하고 여기서 뭐야 씨발하고 빵 한번 하고 부은감에서 미친 새끼 정도만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창문 열고 패드립 박았어도 무죄임. 솔직히 판사님도 인정함. 판사님도 이거는 고소 넘어가도 아 이건 인정합니다. 아 나 진짜 내 뒤에 있는 차 없나? 내 뒤에 있는 차 번호가 혹시 보였으면 그 차 불박 한번 보고 싶다. 빛감을 켜준다고? 누가? 아니 진짜 빛감 켜주네? 야 앞에 미친 새끼 있다. 너 가속 줄여라. 앞에 개 미친 또라이 새끼 있다. 사고 날 뻔하자마자 뒤 차 깜빡이 켜는 거 봐. 이 차 보고 지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이 차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로 빛감 안 켜도 있는데 이거 딱 내가 차 출렁 하자마자 빛감 킴. 그니까 뒷차도 앞에 지금 사고 날까봐 보자마자 어 씨발 피자 깜빡이 하고 킨거임. 한문철에 제보하라고요?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올려? 이건 이제 뭐 고소할 건 아니지만 고소로 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재밌는 영상이니까 유명 유튜버가 제보한 테슬라의 압도적인 회피 기동 능력. 여러분 국내 테슬라 자율주행 2단계다 자율주행 3단계 차가 뭐 내년에 뭐 그 벤츠에서 상용화된다 뭐 이러는데 솔직히 이미 저는 거의 3단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가 3단계가 아니면 뭐임. 아니 알아서 사고를 피해주는데 옵션값? 솔직히 이거 사고 당했으면 나 테슬라 거의 반쯤 폐차해야 되지 않았을까? 기가 막히게 거리 유지하는 거 보세요. 나 지금 정확히 일자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이 새끼 여기까지 들어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여기 벗어나기 싫을까. 여기 그 자율주행이 피한 거임. 이거 일자 잘 보세요. 타이어랑 정확히 일자잖아요. 이 새끼 밀고 들어오니까 피하는 거 봐. 여기 정확히 받기 전에 회피 그동안 여기부터 이미 틀어짐. 여기부터 이미 지금 앞바퀴 틀어져가지고 지금 이미 약간 벌어졌죠? 그리고 아까 확 범위 벌어지고 다시 해서 아무렇지 않게 라인 복귀함 천천히.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 자율주행 키면 사람보다 운전 잘함. 이거 피했는데 꺾다가 옆차 박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이제 법원 가야 됨.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이 새끼 이거 밀고 들어올 때 봤을 때 어? 존나 가깝네? 하고 이제 핸들을 꺾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쾅 소리가 이미 환청으로 한번 들렸어요. 맞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유튜브 컨텐츠 야 조회수 100만이다 이거 하고 한 달 알아놓고 유튜브 컨텐츠 뽑고 상승세 만들어서 야 좋다. 쾅 생각나자마자 바로 컨텐츠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휴게소 가가지고 이거 찍은 거 아니냐고. 7시 40분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8시에 바로 다음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영상 찍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바로 그걸 찍어서 인스타에 올림. 왜 쇼츠에 안 올렸냐. 그때 바로 생각 들었어. 번호판 안 가리면 쇼츠에 못 올리는데. 아 번호판 가리고 해야겠다. 가서 방송을 킬까? 가서 방송 키기에는 내가 졸리니까 일단 좀 자야겠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이더라고. 새벽이었어. 그래가지고 아씨 방송 키기엔 늦었네. 내일 해야겠다. 근데 바빠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 켰어요. 박는 순간 돈 깨지는 게 더 많지 않냐고요? 뭔 소리예요? 박으면은 영상 찍을 수 있는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 이렇게 밀고 들어왔다면 일단 미친놈이라는 계산이 들어가고 미친놈이면은 컨텐츠 적어도 5건 이상을 뽑을 수 있거든요. 고소하는 컨텐츠도 하고 고소하러 가기 위해서 기소하러 가는 경찰 뭐 지금 뭐 가는 그런 컨텐츠도 찍고 결과 나중에 나왔을 때 그런 것도 찍고 그리고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컨텐츠 찍고 그리고 저 사람이 미친놈처럼 역고소하면은 역고소를 당했다 컨텐츠 하나 올리고 그리고 테슬라 한 대 더 뽑은 거 그것도 컨텐츠 올리고 솔직히 말해서 안 박은 게 조금 아쉬움. 살짝 끌는 거라도 박혔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살짝 박히고 이 새끼가 이렇게 튀었으면은 뺑소니거든요. 살짝이라도 박혔으면 뺑소니예요. 그러면 컨텐츠 더 뽑을 수 있거든. 뺑소니한 미친 새끼 고소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이건 테슬라 자율주행 개쩌는 거라서 이건 솔직히 테슬라가 테슬라 한 대 더 줘야 됨. 아 전 모델 X 신형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플레드. 보고 있나요 테슬라? 보고 있나요 일론 머스크? 아 이제 모델 X 플레드 나오려면 살려고 나는 이미 모델 S 플레드도 예약해놨고요. 사이버 트럭 그 트라이 모터였나? 그것도 예약을 이미 해뒀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피한 거 개 레전드 아님? 이게 어떻게 안 박은 거냐고. 오른쪽 캠 야 오른쪽 캠이 개 역동적이네? 브레이크 밟은 거 뭐예요? 이거 내가 브레이크 밟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조향한 거 두 번째 꺾을 때 우조향 한 번 한 거 빼곤 제가 조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브레이크도 안 밟았고요. 브레이크 밟는 순간 오토파일럿 바로 풀리거든요. 꺾고 브레이크 밟는 거잖아. 꺾고 앞차를 인식해서 받겠다 싶어서 얘가 브레이크 밟은 거잖아요 지금. 야 진짜 자연스럽게 라인 복귀하는 거 보이세요? 응? 피했네? 전 돌아갑니다 주임님. 나 이거 뒷차분들 제보! 혹시나 이 컨텐츠를 보고 이 중에 뒷차 차주분 있으면 블랙박스 12월 9일 오후 7시 39분경 여기가 이제 평택에서 서울 올라오는 고속도로일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고를 직관하신 이제 차주분들 있으시면 블랙박스 보내주면 나 진짜 뒤에서 보고 싶어요. 아 진짜 뒤에서 보고 싶지 않아요? 난 뒷차 블랙박스가 진짜 얼마나 붙어있는지 진짜 보고 싶어요. 저는 블랙박스 혹시나 진짜 있으시면 눈쟁이 유튜브 티얼 메일 티얼로 블랙박스 혹시나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모자이크까지 해가지고 영상 한 건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소리 녹음돼 있는 거. 테슬라 블랙박스의 단점이 테슬라 이거 그 자율주행에 사용하는 카메라거든요. 이게 블랙박스 기능도 되는 건데 사운드 녹음이 안 돼요. 아직은 락거라 나서 기능이 없는데 저 진짜 보고 싶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고하려면 일주일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그때 신고를 못했어요. 국민신고에 신고하는 게 일주일이에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2일로 바뀌었다고요? 왜 2일로 바뀜? 업무량 많다고? 근데 솔직히 이거 유튜브 올리면은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나 민원 넣을 거임. 나 민원 넣을 테니까 2차 처리해주세요. 이 새끼는 솔직히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님? 이거 안 피했으면 대형사고 난 거잖아요. 이거는 판사님이 판단해도 이 새끼 면허 취소 박을 각이에요. 이 정도면 면허 정지가 아니고 이 정도면 면허 취소라니까? 사고만 안 났지 사고 유발자잖아. 그것도 대형사고 고속도로예요. 여기 고속도로 이 정도면 살인 미수라고. 그냥 박으려고 들어왔잖아요. 박으려고. 테슬라 아니었으면 박았다고 이거. 야 브레이크. 야 아무렇지 않은 시크한 브레이크 등. 테슬라 솔직히 이 정도면 첫 번째 부인 할 만하죠? 제 부인입니다. 운전 대자랑 반할 겁니다. 일단은 신고. 국민 신고에다가 신고할 겁니다. 신고 등록 위반 일자로부터 2일이 지났습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떴어요. 그럼 등록은 받아준다는 소리네? 일단 등록함. 나는 이거 하고 이제 한문철 TV! 그쪽에도 보낼 거야! 한문철 TV에 출연했습니다. 영상 하나 더 뽑아야 되거든! 잠시 후. 아니 업로드가 너무 늦어요. 일단은 켜놓고 가겠습니다. 뭐 알아서 돼 있지 않을까? 네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 자야 돼요. 저 지금 일어난 지 몇 시간째냐면 18시간 20분째입니다. 일요일은 좀 자야겠어요. 물론 못 잠. 영상 두 개나 촬영을 해야 돼. 아니 세 개는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야외 세팅 가야 될 수도 있어서 영상을 다 찍고 세팅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고까지 하고 여튼 제 몸은 성합니다. 왜? 박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혹시 불박 그 차주분 있으면 메일 여기 남겨두겠습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영상 하나 더 찍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다음 시간에 뵈요. 우리나라 법이 참 참 네 좋아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때문에 번호판을 안 그리면은 제가 고소를 먹습니다. 이런 놈을 유튜브 영상에 박제를 해도 제가 고소를 먹을 수 있어요. 고소 먹으면 나 벌금 내거나 잡혀감.